찍는 법 좀 먼저 예, 예. 캡처해서 그다음에 그 사진 사진 찍어 사진. 예, 애드렉처. 예, 뉴노트 누르고요. 뉴노트. 필경 노트. 필경 노트. 여기 이제 세로형 가로형. 세로형 가로형. 노트를 선택. 아까 그게 세로였죠. 가로였죠. 가로 예. 가로. 예. 자 그럼 가로 하고 예, 뭐 이름을 줘야 되니까. 그러면 ORD. 오. ORD. 아니야 영어로. 영어로. O R D 3 그다음에 챕터 10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완료 오케이 오케이 월드 노트 만들어지잖아요. 그런 다음에 계속 페이지 더하면서 하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예, 네. 여기 잘 찍어요. 이거 툴바 있어요. 툴바 여기 이미지 이미지 이걸 누르면은 아까 앨범이 있잖아요. 챕터 있어요. 앨범 누르면 갤러리 이렇게 네. 갤러리 네. 누르면 영상 그러면 이거 캡처하는 거예요. 여기 눌러요. 눈이 들어오죠. 들어왔네. 두 손가락으로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펜 두 손가락 여기서 네, 여기서 이때 펜이 필요한 거죠. 아 그러니까 그렇죠. 여기서 자리 두 손가락으로 해놓고 좌석으로는 빠지 서요. 아 좌석. 그다음에 앞쪽으로는 붙여놓게 해야 돼. 붙여놓고 안 움직여요? 네. 예. 그럼 쓰면 되죠. 녹화는 게 뭐죠? 녹화 누르고. 시작하기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폴더에 동영상을 저장할지. 이게 지금 다큐멘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. 네네. 다운로드 할게요. 네네. 잘 찍으세요. 네네. 다운로드.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를 새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. 이 폴더 사용을 누르면 이 폴더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. 네. 개인정보 다른 폴더를 사용하네. 새 폴더 만들기. 그럼 여기에 예. 클립 영상? 예, 동영상. 폴더 하나 만들어요. 만들어도 되고 확인. 그럼 동영 들어갔잖아요. 그럼 이 폴더 사용. 파랗게 나오면 되죠. 네. 이 폴더 사용하고 이 폴더 쓰는 거예요. 허용. 예.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름이야. 챕터 10에 아까 했잖아요. 예, 됐죠. 네, 예, 오케이. 오케이. 그다음에 안녕하세요. 올라운더 쓰시면서 아까 S펜이 있으면 S펜 쓸 수가 있죠. 손으로도 오케이. 써지네. 그죠? 오케이 스탑. 제 생각은 이제 그 동영상이 된 거죠.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줌을 한다 그러면 줌을 불러서 이제 화면 공유하고 하면 되죠. 화면 공유할 때 이 애드렉처를 키고 하는 그렇죠. 거예요. 예. 줌을 부른 상태에서 또 애드렉처 켜지나? 예. 지금 동영상 찍혔잖아요. 그러면 줌을 한 상태에서도 애드렉처가 커서 이게 똑같이 실행하는 거죠? 그렇죠. 공유하면 그 화면이 공유되는 거죠. 그러면 애드렉처를 할 때는 얼굴은 안 나오네요? 얼굴은 줌에서 내보내겠죠. 아, 줌에서. 오케이.